인생에서 내 편을 만나 가장 축복받고 아름다운 날.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좀 설레었어요. 행복해요. 설레고 두근두근하던 것 같아요. 인생의 판타스틱한 하루를 꿈꾸는 예비 신혼부부들 모두 모이세요. 제주시의 한 바닷가. 요즘 웨딩 촬영지로 핫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작가님의 연출에 따라 걷고 뛰고 하는데 얼굴에는 웃음이 한가득이네요. 아, 보통 이제 신랑 신부님들은 육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약간 제주도스러운 장소들 많이 선호하세요. 지금 삼양이 노을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신랑 신부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주도의 바다나 제주도의 뭐 울창한 숲이 있는 나무 들판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보는 사람들도 미소 짓게 합니다. 인생에 한 번, 찬란한 한때, 무엇인들 아까울까요? 제주도가 고향인 것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일본에서도 찍을 수 있는데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제주도가 확실히 이런 업체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좀 선택지도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곳을 정할 수 있어서 제주도에서 찍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 다 모이세요. 결혼을 앞두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나요? 흔히 말하는 스드메부터 예물, 청첩장과 답례품, 게다가 집 인테리어까지. 제주 MBC 웨딩페어, 이곳에 오면 고민 끝입니다. 저 이번 행사는 기존의 딱딱한 상담 위주의 웨딩 박람회에서 벗어나서 참여형 이벤트, 부대 행사 같은 허니문 설명회, 그리고 웰컴 플라워, 네일 서비스 같은 부대 행사를 통해서 예비 신랑 신부들도 즐겁게 웨딩 준비를 하자는 컨셉으로 이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혼 준비하다 몸살 난다는 분들 많잖아요. 이왕에 할 거 즐겁게 신나게 하자고요. 웨딩페어에는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참여했는데요. 웨딩드레스부터 미용, 웨딩홀, 인테리어까지 결혼의 모든 걸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저는 조금 화려한 드레스 입고 싶어가지고 좀 어두운 홀 보러 왔어요. 전반적으로 다 보려고 하고 있는데 웨딩홀이나 드레스 뭐 여러 가지 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랑 그다음 드레스 그다음에 이렇게 메이크업 이런 것들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 웨딩페어를 뭐 여러 번 방문해 본 건 아닌데 처음이라서 뭐 어떤 것들 준비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두 손 꼭 잡고 곳곳을 누비는 예비 신혼부부들. 여러 곳 발품 팔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예복 하나만 해도 디자인 트렌드에 맞춰 이렇게나 다양하네요.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대충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일 텐데요. 현장에서 선택할 경우 구입 특전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또 트렌드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예전 같은 그런 남 보여주기신 느낌보다는 요즘에는 각자의 개성을 살린 데일리 주얼리 쪽으로도 많이들 추구하시는 편이라 그런 걸 좀 설명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오프라인 손님들도 혜택을 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람회에 없다 보니까 금액적인 할인 혜택이랑 사은품적으로다가 조금 더 추가로 진행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조금 파스텔 톤에 좀 은은하면서 오묘한 느낌이 나는 한복들 색상으로 많이 나가는 편이시고 또 이제 너무 전통 한복 같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퓨전 같지 않은 이제 좀 포인트를 주는 한복들이 조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장 방문하시는 손님들과 이제 웨딩 박람회 손님들이랑 이제 가격대를 균일화하고 이제 또 제가 상담하시면은 저희 이제 상품권도 같이 드리고 있어가지고 네,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게 너무나 명확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매체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관심을 갖고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에 사전에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그러고서 이제 오시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박람회 통해서 오신 분들을 한해서는 첫 번째는 자재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혜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문을 무료로 제작해드리는 특전이 하나 있고
커튼 블라인드를 이제 이사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측해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특전으로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이 서비스를 한 가지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웨딩페어 혜택이 참 많은데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엄선된 업체들로 구성해 예비 부부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알뜰하게 똑똑한 선택으로 행복한 결혼 준비 할 수 있겠네요. 직접 둘러본 이들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뭐 업체 수도 많았고 뭐 다채롭게 있어가지고 하나씩 구경하면서 다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제주도에서 야외에서는 많이 찍으니까 야외도 봤고, 근데 스튜디오에서 찍을 좀 깔끔한 느낌도 있어서 두 개 다 봤어요. 오늘 한복이랑 그리고 갑자기 신랑이 피부 관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신랑 것도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약간 파란색, 그냥 분홍색 이런 가벼운 계열이었는데 요즘은 뭐 초록색이라든지 좀 군청색 등 색깔들도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무늬들도 좀 다양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많이 유익하셨나요? 네. 너무 유익했어요. 너무 유익했고 내년에 또 하면 꼭 올 겁니다. 내년에 또 결혼할까 우리. 내년에?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마음에 꼭 들게 선택할 수 있는 웨딩 페어. 마음에 꼭 드는 선택들 하셨나요? 인생의 특별한 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날 모든 예비 신혼부부들, 꽃길만 걸으세요.